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한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음 아니고는 천국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불교, 유교, 마음에도 절대 구원될 수 없어요. 뭐, 타버스 딱 잘라갖고, 내가 곧 길이다. 딱 길이다. 예수님이 길을 안내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냥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에요. 이 진리란 것은 딱 하나예요. 진리란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진리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 죄 값은 사망, 죽음. 뭐의 진리냐? 우리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누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 지옥 문제, 진리라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진리단 말이야. 지금까지 철학자 진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영혼을 구원을 못하고, 죄 문제 해결을 못하고, 죄가 씻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 여러분, 생명보다 좋은 게 없어요. 천국 영생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서 병원에 가고 이랬었는데, 생명. 모든 질병도 생명의 결핍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한다. 죄와 사망에 의해서,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죄 문제기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제가 오늘 뭘 지금 강조하시냐면, 이거 설교가 아니고, 제가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계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내가 길이요, 이건 1단계. 그 다음에 내가 진리요, 2단계. 생명이요, 3단계. 1, 2, 3 있어요, 1, 2, 3. 이걸로 설명하면 이게 1, 2, 3. 제가 항상 단계를 설명하잖아요, 단계를. 어떻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까? 일단 예수님이 길을 안내해요. 길,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예수님 믿으면 일단 구원받은 가운데서 길이 보여, 그때다. 길이 보여야 돼요. 일단 길이 열려야 돼. 길을 알아야 돼. 안내. 길을 따라가니까 진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2단계로 가야 돼.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 진리를 넘어서 3단계가는 생명다. 생명. 영생, 생명 단계인데, 오늘 중요한 것이 이 진리. 자,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다 자유 얻었다. 자유. 진리가 자유를 줘요. 근데 신령한 자가 자유를 얻었거든요. 주의 영이 가는 거 자유함이니라. 나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신령한 것이 영적인 삶을 살면 자유로 돼요. 근데 사실 진리가 내 자유가 이게 사실 진리가 생명이 자유고 신령이고 그래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고 자유잖아요. 근데
이걸 자 여기 3단계 광야 1단계죠. 애굽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 여기 이 3단계가 생명의 단계인데 생명인데 자유인데 사실 신령한 거든요. 가나안 땅 최고 단계거든. 이 단계가 다 연결돼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진리면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나 생명이나 어원이 같아요. 아니 생명은 생명이고 사랑은 사랑이죠. 같아요. 왜 같을까요? 생명은 살리는 것인데 사랑받으면 살아요. 아멘이죠? 사랑해주면 살아요. 저 사람 지금 눌려있어. 힘들어, 아파, 상처, 슬픔, 고통, 괴로워, 살 맛이 안 나, 죽어보고 싶어. 원인은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누군가 사랑받으면 살 맛이 나. 사랑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상 만사가 귀찮아 죽겠구만. 다 짜증나고 되는 거 없어. 못 살겠어. 막 그래. 근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느껴버리면 내 고난도 사랑이었구나. 사랑을 느껴보면 되거든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 사랑해요 지금. 근데 사랑을 못 느껴. 요새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 어렵죠. 그게 사랑했는데 국무총리 만들려고. 야, 그걸 깨달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아 이게 진리가 요셉의 진리라면 감옥에서 자유를 얻어버려. 어, 연단이 훈련이네.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러면 자유를 얻어. 진리를 모르면 깝깝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못 살겠어.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랑이 연결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니 이는 젊은자마다 민망치고 영생. 그러면 사랑하사 생명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이 예수님 피주고 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은 하나예요. 여러분요 누군가 사랑받으면 살 맛이 나. 자 여자들이 아무리 미녀인데 남편이 바람 피워. 그것도 자존심 상 자기보다 못생겨서 바람 피고 다녀. 그러면 여자가 아무리 화장한다 화장발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엄마 잘 알아. 살 맛이 안 나. 밥맛 떨어져. 속상해. 못 살겠어. 스트레스가 못 살겠어. 아무리 화장품 안 받아. 안 받아. 예. 살 맛이 안 나. 세상에 남편이 바람 피워. 죽어보고 싶지. 이 여장의 제일 고통이 그것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결국은 사랑 못 받고 속상해서요. 자 생명과 사랑이 같다는 것은 근데 누군가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팍 그저 남편이 나밖에 몰라 그냥 온통 돈만 생기면 갖다주고 나 당신밖에 없어 그러고 막 날마다 사랑해주고 얻어주고 막 먹여주고 그러면 여자가 방시방시 얼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화장 안 해도 얼굴이 보호하게 뜨고 빛이 나 그냥. 할렐루야. 쉽게 설명하면 된다 이 말이요. 맨날 화장하고 여자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사랑받으면 살만 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언제 살만 날까? 여러분 사랑받으면 목사님, 아, 목사님, 난 목사님 설교 등에 너무 좋아요. 나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못 살아요. 그러면 내가 뿅 가고 좋아 보겠지? 사랑하고 생명 어쩐다고? 그러구나. 생명? 사랑해주면 생명 얻어. 살만 나와.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구나. 내 자식 꼭 깨어나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훌륭한 인물들 계속 게임이 빠지고 그래도 하, 나는 너를 믿는다고 울고 사랑해주면 그 자식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능력이요. 지금 무슨 설명이냐면 지금 이 생명의 단계가 사랑의 단계고 자유 여기 단계인데 이걸 설명은 이제 왜 목사님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맨날 그렇게 나누십니까? 잘하시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길로 예수 만나고 진리다 진리 이게 문제네. 자 여기서 봐 여기 봐봐 여기 본제단을 통해서
피주고 재용도 받았고 물도 못해서 초보 단계예요. 1단계예요. 근데 2단계로 딱 가면 여기가 진리다, 진리다, 진리. 여기가 3단계. 생명, 사랑. 사랑이나 생명이 같아요. 그럼 이 진리 단계가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광야. 광야.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아, 여기서 변할 일이야. 잘 보세요. 육신의 사람인데 광야인데 여기서 진리 있다. 진리. 사랑. 아,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고 사랑하고 무엇이 달라요? 여기서는 고난을 통해서 광야에서는 진리로 말씀으로 훈련시킨데 말씀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금이 돼갖고 말씀은 금이 돼갖고 영과 혼과 몸과 관절을 찔러 쪼개요. 말씀에 찔러 쪼개는 단계가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아, 나는 왜 이렇게 여기 광야 인생 그러니까 힘들어. 물질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남을 나한테 자꾸 누가 뭘 말하고 괴로워. 이 광야 단계는 아 힘들어. 이스라엘이 광야 단계에서 뜨거운 햇살만 붙이고 어디 하나 모래사장에다가 완전히 돌밭인데 모한폭에 심을 땅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 생수 주님만 바라봐요. 광야 인생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니다. 그 매일 만나준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 이게 광야예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에다 준 것만 먹어야 돼. 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광야예요. 광야 훈련은 주의 종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목표입니다. 거기서 울고 기도 금식 응답받았고 신령한 세계 열리고 근데 이 광야에 뭘 중요하냐면 깨져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바꿔져야 돼. 말씀이 금에도 회개하고 내 육성 재정을 뽑아내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중감해서 말씀이 검으로 들어. 그래갖고 통에 잡아가고 나면 진리가 왜냐면 진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원칙 안에 이 각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이 진리는 원칙으로 가버리거든요. 안 봐줘요. 안 봐줘. 욥이 나에게 하는 게 오직 그가 하시는 날 단련하신 정가에다 그럴 때 그 시간이 광야 시간인데 정금으로 불 속에 넣어버려갖고 나를 깨뜨리고 부숴뜨리고 만드는 단계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 얼른 가버리면 좋겠구만. 여기 가버리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직 받고 짓고 뭉개가지고 깨뜨려갖고 새롭게 빚어 만들어 여기서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여기요 울고 기도다가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문제인마. 나 이게 문제인마. 이 광야가 진리 단계,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라 이 말이야. 말씀에 의해서 거꾸로 져야 되고 말씀을 항복해야 되거든.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면 오라야 돼. 이유가 없어. 이건 아직은 100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 쭈물떡쭈물 다루고 만들고 자 토기장애가 토기 하나로 진흙으로 빚었다가 만들면 그 진흙 토기를 만들었다가 딱 깨부고 또다시 빚고 깨고 빚고 자꾸 그래갖고 마지막에 토기를 구워요. 알아요? 용광로에 토기를 불 속에 넣어요. 그것이 토기가 구워져야지 흙으로 만들었어. 안 구웠다? 햇빛 나면 쫙쫙 금가 버리지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게 굽는 거예요. 그 과정인데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쭈물도 꽃병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야 돼. 그때 나를 빚을 때 한국에 자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고 오라고 낯설기 밥만 먹어도 되고 참 감사합니다. 완전히 죽어갖고 제가 담 말고 이 왔잖아요. 한 6개월 동안 내 지팡이 없어졌어요. 사무실에서 있는데 사무실 옆에 원래 이 전세금을 빼서 다 빚을 갚아버리고 이제 2층 사무실 옆에다 방을 만들었어. 이렇게 방 만들어서 살다가 우리 짐은 이제 시골 집으로 다 보내버리고. 근데 이제 압류가 들어왔잖아요. 차비 들어왔잖아요. 왜 사무실 잠시 나와야 되겠죠.
이게 결국은 내가 탄 집이 압류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빈소로 나오니까 집에서 뭐예요. 그런 단계. 그래가지고 한두 달이가 아니에요.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봄에부터 9월 달까지 그랬으니까. 우리 사모하고 아이들 우리 처형 집으로 거기서 있고 나는 왔다 갔다 다니고 교회에서 잠자고 금식하고 맨날 어디 기도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뭐 왔다 갔다 다니는 거지 그냥.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달방 하나 얻으러 왔잖아요. 달방 하나 다 얻어놓고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 혼합곡을 한 마를 그것도 옛날에 혼합곡이 있었어요. 그 정부미 그 썩은 쌀이요 그거. 한 3년 된 거, 그거 싸니까 한 말 그것도 예상으로 반튼 주고 예상 남겨놓고 갖고 왔어요. 그 혼합곡에다가 간장 하나 넣고 호박잎 하나 뜯어 놓고 그 반찬 전부요. 그리고 그런데 내 방 있잖아요, 방. 2만원 달방 얻었잖아요. 그것도 방 있는데 내 방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야, 살겄대. 너무 감사가 돼. 방 없던 사람 서로 말아요. 그러고 살고 얼마나 감사하고 저녁에 철야라는데 산에 철야간데 아이고 안 굶고 철야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어쩌겠어. 혼합곡에다 간장 하나 먹고도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 했구만 다 망해갖고 이게 뭔 꼴이에요. 그리고 에이 정지라고 기다려버려 그냥. 꼬라갖고 시험 들 없어. 그럼 어쩌까 나만 손해지. 근데요 긍정이잖아. 그렇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철야를 가는데 저녁에 밥 안 굶어서 가면 얼마나 감사해. 내가 깨진 거예요. 조금 그렇게 40년 전에 그래 지금도 100% 안 깨졌다니까. 40년 개척하기 전에도 그렇게 부서뜨렸는데 지금도 아직도 성깔이 남았더라고. 날마다 죽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 진리가 한마디로 하나의 좀부터 만드는 과정. 진리를 무슨 말이냐면 진리 단계 넘어야 생명 단계 오는데 통과해야 되잖아. 이 통과 빨리 진리를 원칙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져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생명 단계까지, 3단계까지 와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깨뜨리고 만드는 과정이 진리인데, 진리 말씀의 검에 의해서 회개밖에 없어. 여기 빨리 통과하는 길은 회개했다, 회개. 무조건 잘못했어요. 울고 잘못했어요. 부족해서 그래요. 남편 아내 다듬으면 아직도 멀었구만. 뭐, 누구 때문이래? 그, 뭔 소리야. 누구 때, 너 때문이요. 교회 시험 된 건 너 때문이고 남편 문제도 너 때문이고 내 새끼도 내 때문이고 다 나 때문이에요. 연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겠잖아요. 이 폭풍이 나에 온 거라. 이 환란과 고난의 이 민족의 폭풍, 이 나라의 폭풍, 주사파 문제 지금 모든 거 이 나라 정권 문제 이 폭풍이 나에 온 거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나를 바다에 빠져 죽여버리라고. 그 연화를 던져버렸어요. 바닷속에. 바닷속에 들어간 것이 세례고 죽는 거거든요. 죽었어요? 물고기가 기다리다가 꼴꼭 삼켜버렸잖아요. 연화는 사는 길은 빨리 그래야 돼요. 자기인데 연화가 누구 때문에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폭풍이 나에 온 거라. 지금 가정에 환란이 오고 이 나라에 환란이 오고 오늘도 뭐 주사파 문제왕 해봐야 할 필요 없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아멘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이 나라 이렇게 돼버렸구만. 이런 사람들은 길이 보여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정치도 붙잡고 누구 세냈냐고. 어? 주사파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 아멘.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받아야 된지라. 이런 사람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이. 그러면 바닷속에 들어간 순간 거기서 꿀꺽 삼켜서 연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걸 얘기했는데 근데 감사한 것이 연하가 3일간 회개하는데 물고기가 꿀떡 삼켜갖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한 그 기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했는데 그 물고기가 다시스로 갔을까 니네로 갔을까? 그죠. 이 물고기가 방향을 쭉, 요나는 물고기가 어디로 간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그 물, 밭쪽에 있는데 캄캄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은 어디로 가? 다시스로 못 가고 니네로 쭉 이쪽 가고 폭 토해냈어. 바닷속에 태워냈으면 살아 죽어. 죽어버리지. 어디에 태워냈을까? 니느웨 해변에다 폭토했어. 나는 캄캄해 죽었고 일이 하나님 어디로 가지? 뭐. 내가 이러고 있다. 너 회개만 하고 있어라. 회개하고 있나? 나는 지금 이러고 있다. 아멘이죠? 하고 애처하고 회개. 그 무슨 얘기냐고.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하, 내 잘못이에요. 미안해. 부부간에 지금 의견 충돌이 났어요. 당신이 어쩌고 그래서 당신 그래서 그래. 그만. 미안해. 잘못했어. 누가 그럽니까? 무엇이 어째? 이러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이고, 나도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딱 숙여줘. 아니, 아멘이죠. 그래서 풀어야지. 코 씩씩거리고 싸우면 돼? 아니, 아직 모르. 아직 안 깨졌구만. 고생 좀 해야 돼. 고생한 사람들은 팔 알아.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살려만 주시오. 살려만 주시는 사람들은 딱 통과하고 빨리 가버려. 생명나. 자, 이게 뭐죠? 여기가 진리가 뭐냐면 일곱 금초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향단, 성령 말씀 충만해갖고 향단에 기도하면서 여기서 진리로 해서 빚어져 나를 만들어야 돼. 아멘이죠. 성령의 빛이 오고 말씀에 먹고 기도하면 여기서 빚어지고 만들어갖고 올라가 버려야 된다. 여기서 맞으면 올라갈 것이 자가 깨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최고가 이게 생명 단계예요. 생명. 자, 생명. 사랑. 지성소. 이게 구릉기둥, 불기둥이 다 생명 단계예요. 여기 신령한자 자유롭습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누가 빵 때려도 좋고 아내 남편 나한테 잔소리를 하면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나한테 잔소리를 해야지 들어야지 그분 말을 띄웠으면 어쩌겠어. 아내가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남편이 들어줘야지. 듣기 싫어. 그러면 어디다 말이라고. 말할 때 없으면 이 심장병 걸려. 정신병 걸려. 아멘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뭔 말하면 잘 들어줄 거예요. 그냥 받아쳐볼 거예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말할 때 없으면요. 스트레스 받았고 우울증 걸려. 그러. 뭔 걸려? 아내가 우울증 걸리면 쓰겄어? 큰일 나고 이제. 그리고 전혀 남편이 그 스트레스 알았어 미안해 다 들어줘. 영적 원리가 있구만. 맞아 안 맞아? 요 이 세 단계 여기 생명이 전부 생명 단계예요. 생명 영세 이게 제일 생명이 사랑이고 진리고 이 여기 진리에서 여기서 씨름해야 돼. 진리 단계에서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울고 엎어졌다 뒤집었다 아이고 매 회개했다가 막 여기서 쇼부가 나야 돼. 끝! 아버지, 항복했습니다. 마음 때려도 좋고, 발로 차도 좋고, 감사해요. 오늘 밤 내가 철학하는데, 어? 혼합국 한 그릇 먹어도 좋고, 아멘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셔요. 감사하셔요. 여기가 지금 신령한 단계여야지 사랑 단계. 여기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요 이거 하나 딱 되면요 그 다음에 역사가 나요. 이제 독수리처럼 날고요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음성이 있고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죠. 오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영적 점수 올라가지고 신령하게 살아니까 대입하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대. 의인의 강 역사는 많이다. 모세는 대입을 해서 얘기해 버렸고.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 것인가. 영적인 사람 될 것인가 해야지. 수준 낮은 단계에서 아무리 봐야 대통령 만나려면 장관 되면 만나는데
아니 여기 과장 정도 해갖고 만나려면 안 만나준다니까. 아, 올라가. 영의 사람 되셔요. 성령의 사람 되셔. 그래서 영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민족 복음화 되었지만 네 영혼이나 신부가 되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나를 변화시키게 하고 영적인 사람 만드신 것이 더 목적이더라고. 아멘이죠. 내 영혼을 잘 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여기 초보 단계인가 여기까지 와도 안 깨져서 휘장이 있구만. 생명 단계. 나 생명. 생명은 사랑이고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도 기뻐.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가 돼서 영의 사람 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아멘. 무대포로 기도해야죠. 변화돼야지. 깨져야지. 부서져야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야지. 그래서 이 3층천에 올라가야지. 제일 높은 신령한 단계.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제가 이번에 에스더 지난 금요일날 설교 제목이 신령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 보면 신령한 자 되어라. 무엇이 네가 되어? 제목부터 무엇이 네가 뭔 신령한 자는 어떻다? 무엇이 네가 신령한 자야?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다. 되는 길. 어떻게 해서 신령한 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깨닫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저는 사실 설교 제목이 그래요.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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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 단계,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영의 사람 될 것인가? 어?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어? 거기서는 또, 여기 사도 성도 신다 말 안 했지만 같아요. 급수가 있어. 이 사도급이 여기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오면요. 왜 나는 저런 남편 만나서 힘들까? 하나님이 너 훈련시키려고. 신령한 자 만들려고. 다윗이 사울왕 희생물이여 다윗 만드니라고 예수하고 있어.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남편 줬고 아내 줬어요. 아멘요? 그걸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할 것 같아? 부부간에 만난 것도? 절대 정확해요. 꼭 필요한 사람 만드는 감사해야 돼. 인자사 깨닫고 해다 본 사람 마음 편하겠네. 어쩌다 저런 생각이니까 만났는고 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꼭 만난 사람 줬구나. 할렐루야. 문제는 환경 탓하지 마셔. 내가 직장, 환경, 교회, 이 나라 왜 전하고 어제 이렇게 자꾸 만날까? 그분들이 급했더라고. 어제 유튜브에 그냥만 어제 그 성교회 회장 전화 오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나 조금 알더라고. 이 정치는 이대로 가면 적화됩니다.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막 답이 없다고 막 안 사람이더라고. 이 정치 그 저랑 알아. 패스입이 공수처법 이거 알아. 일반 사람은 공수처법이 뭐예요? 뭐예요? 몰라. 관심도 없고 유튜브 듣도 안 해. 아이고 다 될 거예요. 저는요 그거 알았어요. 주님 이대로 가면요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탈북자 온 사람들이 내 단이 7시 내 방 다 올라와서 4층에 1시간 2시간 저들이 막 얘기하는데요. 이제 진짜 내 4층 올라가고 그 수십 명이 방 다들 찾고 얘기를 막 나누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알아버려. 와 자기들이 여기서 이제 적화되면 도망가야 되거든. 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산당을 너무너무 압니다.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누르고 있어 그 사람들은요. 그 체제에서 도망나와서 4년 왔더니 여기가 지금 빨갱이 나라가 됐다고 어찌하냐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 사람은 어머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을 가면서 십자가 피가 너무 사랑스럽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너무 좋아야 돼. 뭐 그것이 별것인가?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그럴 것이고 아는 사람들은 큰일 날 뻔했구만. 근데 살려줬네. 그래 나는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이쪽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래서 이랬다. 그래야 이제 아이고 또 가라. 지금 만약에 금시고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만 우리나라. 죽게 생겼네. 이해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갖고 얘기하니까 내가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 내가 그 두 분 몇 분에 그래서 당신 써갖고 나한테 갖고 와라. 책 내자. 내가 책 내줘봐. 그 책 내가 내주면 또 총대 매야 돼. 총대 매지 이거 뭐. 그 사람들 진짜 말을 다 하더라고요. 어? 야, 내가 처음 안 내용이 너무 많아. 여기서 그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바빠.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결론은 그래.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시고 성령의 사람 돼서 내가 어느 단계일까? 내가 지금 대부분 여기서 아직도 시름하고 있어. 진리 단계에서 여기 변화 여기서 통과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기만 통과하면 아직도 혈기가 나고 꼬라지가 나고 성질 내고 말 하고 싶은 말 다 해보고 욱 그 올라오고 안 죽어서 그래. 요단강 건너서 죽음의 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도 누가 나 건드리면 좀 이따 성질 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얘기 내가 기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넘어가. 나라 근데 기도가 좀 약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려.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